안녕하세요, 소토입니다. 오늘은 헤어 아이언맨 브러쉬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쓰는 거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제가 만든 거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저는 커브 아이언맨을 쓰진 않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뽑은 다음에 밴드 커브를 써서 헤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또 다른 거를 보여드리자면 뭐 대강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렇게 보시면 뿌리 쪽이 조금 다르죠? 그리고 보시면 얘는 뿌리 쪽도 다르고 끝부분도 좀 다르게 생겼잖아요. 이런 식으로 프리셋을 한 대여섯 개 만들어 놓고 상황에 맞춰서 쓰고 있습니다. 원래 저도 처음에는 커브를 썼었는데요, 불편한 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 방법이 지금은 제일 편한 것 같아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헤어 아이언맨 브러쉬 이거는 꼭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용하실 것 같아서 넣어봤고요. 자, 그럼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봅시다. 자, 일단 아무 메쉬나 하나 꺼내주시고요, 이렇게 큐메쉬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 적절한 머리카락 길이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렇게 모든 루프들을 없애 주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뭔가 처음부터 시작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좀 좋더라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위치가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저 플로어를 켜서 이 위치를 좀 확인해 주세요. 저 파란색 선이 가르치는 쪽이 앞쪽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루프를 넣어 줄게요. 이것도 G모델로 할 때 했죠. 이렇게 멀티 인서트로 루프를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정확히 반갈할 때도 싱글을 쓰지 마시고 멀티를 써주세요.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싱글로 하면 이렇게 절대값이 없어서 그냥 눈대중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멀티로 이런 식으로 중간을 딱 맞춰주세요. 사실 뭐 중간 딱 안 맞춰도 상관없긴 한데 그게 좀 마음이 편하니까 이렇게 일단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제 머리카락 모양으로 바꿔줄 거예요. 자, 그럼 일단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루프 수나 길이나 뭐 모양 이런 게 다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취향에 맞춰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제 거랑 달라도 전혀 상관없고요. 그리고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게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나중에 한 번 더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한 대여섯 번 시도해 보고 나서 아, 이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됐거든요. 자, 아무튼 이걸 이렇게 만들고 나서 이제 브러쉬로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방향입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다 만들어진 메쉬를 이렇게 크리에이트 인서트 메쉬로 딱 만들면은 요게 이제 인서트 메쉬로 나오게 되거든요. 자, 보시면 제가 인서트 메쉬를 누를 때 방향이 정면이었잖아요. 그래서 아이콘 모양도 저렇게 정면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인서트 메쉬를 딱 뽑았을 때 저 방향을 가지고 튀어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바로 뽑아서 이렇게 좀 만지기가 쉽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Create Insert Mesh를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자, 한번 눌러볼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뽑히게 되겠죠? 뭐 물론 이게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브러쉬를 만들고 이 만들어진 브러쉬를 세이브 하시고요, 꼭. 그 세이브 파일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브러쉬 폴더에 꼭 넣어주세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헤어 아이언맨 브러쉬를 만들고 나면 저는 이제 여기서 밴드 커브를 이용해서 헤어를 만듭니다.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트위스트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스케일이나 이런 것도 다 조정이 되니까 아이언맨 커브 브러쉬보다 저는 이게 훨씬 편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헤어 브러쉬를 몇 개 만들어 보시고요. 언제나처럼 모르는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